이번 시간에는 저 360, 자, 그 4쪽에 있죠? 4쪽에 이번 신청 절차 중에서 우리가 원인행위 5개 중에서 매매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전 등기할 때 객체는 먼저 봤어요. 객체가 뭐였냐면 일단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소유권의 일부 이전은 가능한데 부동산 일부 이전이 안 된다. 하? 부동산은 전불, 분할해서 전불 이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청인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신상수의 이전 등기는 단독이고, 나머지 다 공동이니까. 자, 그럼 등기부는 이제 뭐예요? 자, 모순 등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자, 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단 1번 무슨 등기 맞추면 소유권 모순 등기 갑에서 맞추고 나서 2번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하죠? 원인행위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일단, 다섯 가지. 첫 번째는 매매. 예, 두 번째는 상속, 예, 세 번째는 유증, 네 번째는 뭐예요? 자, 수용, 다섯 번째는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이다. 예, 진정명의 회복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매매는 작년에 나왔었죠?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부터? 2006년, 자, 2006년 뭐예요? 1월 1일 이후부터 있죠? 자, 등기 원인 증서를, 무엇을 등기 원인 증서를, 이렇게 등기 원인 증서를, 뭐예요? 원인 증서를. 자, 원인 증서를 무엇으로? 매매 계약서로. 예, 매매 계약서로 뭐예요? 예, 계약서로 뭐예요? 제출할 때는. 제출할 때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동산, 자, 실거래 금액이 적혀 있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있죠? 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라.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야 된다. 자, 근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그 매매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몇개 이상일 때, 예,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이렇게 2개 이상이거나, 자,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모일 때는, 예, 당사자가 다수라면 뭘 낸다고? 매매목록이다. 이제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자, 물론 뭐예요? 물론 2006년 1월 1일 이후라 하더라도 두 사람이 뭐예요?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등기 원인을 하는 게 있고, 등기 원인을 하는 게 원인. 등기 원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원인은 뭐예요? 매매다. 등기 원인. 자, 이렇게 매매다. 자, 그러면 등기 원인 뭐예요? 원인 증서 아니면 뭐예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고도 얘기합니다. 등기 원인 증서. 원인 증서가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고 두 사람이 매매 계약서로 뭐예요? 등기를, 자, 말 그대로 이제 뭐 이럴 때는 등기를 뭐로 한다는 얘기니까. 자, 원인 등기 원인 매매 계약서니까 이 사람이 등기를 공동 신청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을이 뭐예요? 뭘 했어요? 자, 소유권 이전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단독으로 뭐예요? 단독으로 뭐 해서? 이 판결에 의해서, 이 판결서가 원인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있어요. 등기 목적이, 자,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이전기. 이전기다.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뭐예요? 이럴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인 증서가 뭐라고? 2006년, 몇 년도? 2006년도 뭐예요? 자,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후죠, 이후부터는. 무엇을, 등기원인서를 매매계약서를 낼 때는, 그때는 뭐예요? 등기소 가기 전에, 어디부터? 자, 구청부터 들려서 뭘 받아가라는 게요. 부동산, 네, 거래, 신고필증을 받아갑니다. 자, 근데,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서 받았죠? 이 판결서가, 이게 바로 뭐예요? 원인서가 됩니다. 이때는 뭐, 이때는, 당연히 뭐예요? 이제 거래신고필증이 아니에요. 이때는 뭘 받아야 돼요? 예, 검인이 있다, 검인. 그래서 우리, 아직도 검인제도는 있고요. 이 검인을 받는 게, 자, 판결서는 꼭 검인받으니까. 개판소인은. 개판소인은 검인받는다. 예, 그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예외라는 게 예외. 거래신고필증 예외다. 그래서 이 매매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몇 개라 하더라도,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목록을 내요. 이건 작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상속은 두 가지입니다. 그 상속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에요.
예,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 안에, 무슨 등기, 자기 지분 안에 상속 등기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꼭 외우자는 게 자기 지분 안에 보상 없다. 자기 지분 안에 보상 없다. 보존 등기하고 뭐안 된다고? 상속 등기 안 된다. 그 중요해요. 꼭 외우자는 거죠. 자, 우리가 유증은 뭐예요? 유증은, 자, 유증은 뭐예요? 우리가 유증을 비교해 보면, 유증은, 자,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하고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포괄하고 뭐라고?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유언에 의한 증여 있죠? 유언에 의한 증여는 자,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로 비교를 한다고?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포괄 유증과. 포괄 유증과 무슨 유증으로? 특정 유증으로 이렇게 비교. 자, 두 개를 구별합니다. 자, 그럼 이 포괄 유증과 뭐예요? 특정 유증을, 물론 을이란 사람, 갑이란 사람, 특정 유증을. 자, 미등기와 기등기 상태로 봅니다. 하나는 뭐라고? 미등기 상태. 아, 또 하나는 뭐라고? 기등기 상태로. 자, 이런 식으로 특정 유증도 뭐예요? 이 미등기 상태하고. 자, 이런 식으로 기등기 상태하고.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두 가지로 구별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미등기 살때 일대 등기부상에 1번에서 뭘 받은 사람? 자, 이 포괄 유증 받은 사람 있죠? 이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만 아까 보존등기 할수 있다 그랬죠? 보존등기 해준 사람 최초 상속인 포괄 유증 받은 사람, 이 포괄 유증 받은 사람. 자, 이 포괄 유증 받은 사람 보존등기 누가 한다?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보존등기 할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이 특정 유증을 받은 사람 있죠? 그럼 갑의 유언에 의한 증여한 사람 있죠? 자, 이 A라는 사람이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뭐한 다음에? 상속인이 보존등기 해야 돼요. 이 보존등기를 누가 한다? 상속인이 한 다음에 뭐예요? 2번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를 받아야 돼요.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해서. 절대 등기부상이나, 등기부상이나, 자, 포괄 유증, 특정 유증 그렇게 안 씁니다. 그냥 유증이라고 씁니다. 포괄이나 특정이라고 안 쓰고 유증이라 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차이점이 두 가지인데, 자, 특정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의 차이점은 두 가지 이야기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자 뭐일 때 미등기일 때, 에? 미등기일 때는 직접 뭐 한다고 보존등기 합니다. 보존등기. 자 차이점 미등기일 때 특정 유증은 보존등기 못 하고 이전등기 받아야 돼.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은 기등기일 때. 자 이따 등기부상에 1번. 자 물론 소유권 보존등기 하죠. 가 2번 뭐라고 이전등기 합니다. 자, 1번. 네, 보존등기 갑. 이전등기 하죠. 원인을 뭐로 해서? 유증해서. 원인을 뭐라고? 유증해서 등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을이라고 하는 뭐예요? 이 포괄 유증 받은 사람은 자,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처분하려고 등기해요. 왜? 자, 상속가가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예,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는 거.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자, 이 포괄 유증은 뭐예요?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되고, 이 특정 유증은 등기를 안 하면 남한테 뭘 못해요? 예, 처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돼. 아, 그러니까 아니라 뭐냐면, 등기를 안 하면 취득을 못해요. 다시, 자, 이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의 차이점 뭐냐? 이게 차이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포괄 유증일 때, 미등기일 때는 보존등기 해준 사람은 포괄 유증뿐이 없다. 절대 특정 유증은 보존등기 못하고, 아, 이전등기 받아야 된다.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 기등기일 때, 자, 이 포괄 유증은 등기를 안 해도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처분하려고. 근데 특정 유증은 등기를 안 하면 권리 취득이 안 된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은 두 가지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는 뭐라고? 공동인정이에요. 항상 공동인정. 자, 일단 머릿속에 뭐라고? 아, 신상속 아니다. 신탁. 수용. 신탁 상속 수용. 신탁 상속 수용 있죠? 신상속 아니다. 그러니까 유증. 하여튼 증자 들어가면 있죠? 유증, 증여, 유증 있죠? 증자, 사인 증여, 증, 공정 증서, 증자, 증. 하여튼 증자 들어가면 다 공동이에요. 증자 들어간다 무조건 공동입니다. 하여튼 신상속 아니다, 공동인정이다. 네, 공동인정이다. 항상 누가 하고? A라고 하는 차 상속인하고 을하고 공동. A라는 상속인하고 뭐예요? 을하고 공동이고. A라는 상속인과 뭐예요? 을하고 공동. 그러니까 항상 공동인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공통점 뭐냐? 두 번째 공통점은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무슨 등기를?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보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유증과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을 이제 구별했어요. 그럼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는 게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A라는 사람이 유언에 한 증여를 하잖아요. 그럼 유언에 한 증여하면 이 유언에 한 증서, 유언장 있죠? 유언장. 유언장이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는 유언장이 공개가 안 돼요. 이 돌아가시면 유언장이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공개가 되겠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유언장을 받았을 때 유언장이 뭐예요? 강남에 30억 주겠다 유언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는 일단 누가 갑이라는 상속인 상속을 받아요. 민법 907조에서. 그러면 유언장을 받은 사람은 돌아가시면 이제 뭐예요? 유언장에 너한테 주겠다니까. 이제 일단 뭐예요? 첫 번째는 상속받은 사람이 먼저죠. 돌아가시면 상속을 먼저 받으니까 시간적으로.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소유권자니까 얘는 이 을한테 갑한테 등겨달라고 총권이 생겨. 총권이 등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 할 때도 이 유증은 생전에는 가등기가 안 돼. 돌아가셔야지만 이 총권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을이 갑한테 A한테 자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굳이 이 A가 상속등기 안 한다고. 왜? 아버지 사망하셨으래도 이 A가 소유권자가 얘한테 해주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포괄승계인 있죠? 예. 갑과 을이 아버지가 계약을 면제했고 돌아가셨다 하면 자식이 뭐예요? 승계를 받잖아. 그 등기 신청권은 똑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 굳이 뭘 하지 않는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이제 두 가지 보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365페이지에 거기 상속인 얘기하면 일단 주차 아 물론 그 위에 자 등기 권리자가 여러 사람일 때 아 여기부터 봐야 되겠구나. 이 364쪽에 신청 절차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점이죠. 등기 원인 증서를 매매 계약서로 이전등기 할 때 자 2006년 1월 1일 이후에는 거래신고 필증 출치세요. 거래신고 필증 그 다음에 뭐라고 매매 목록 부동산이 몇 개? 두 개 이상이라면 자 두 개 이상이라면 매매 목록을 작성하거나 한 개는 당사자가 여러 명 내낸다 써있죠. 그 다음에 2006년 1월 이전에는 거민계약서를 제출했어요. 물론 지금도 자 판결서가 뭐예요? 원인 증서라면 뭘 낸다고? 거민계약서를 낸다고 돼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자 365페이지에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매매라고 하는 쌍무계약은 반대 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 자 증여라는 편부계약일 때는 뭐예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 그 60일의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그 아래 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에 관한 등기는 뭐만 안 된다고? 보존. 자 없다고 없다는 두 가지 분이 없죠. 상속등기가 뭐라고? 자 거기 보존. 자 상속등기 있죠. 자기 지분의 상속등기 보존등기. 보상 없다. 보상 없다. 두 가지 외우자는 얘기예요. 보상 없다. 보상 없다. 보존등기하고 뭐 안 된다? 상속등기 안 된다. 이제. 자 나머지 다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속에 한 등기는 뭐예요? 동그라미 2번 신청. 그래서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고 방금 얘기한 대로 거기 두 번째 점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 안 된다. 두 가지만 보시고 유증하게 되면 유증도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거기 동그라미 2번 신청 그래서 공동이 다 써 있죠? 공동.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 상속 등기 거치지 않는다. 그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자, 그 시험 문제 나왔던 중에 70% 답이 상속 등기를 거친다 그러면 틀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요. 그다음에 항상 공동이고 공동 신청이고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으로 잘 나오니까 이 두 가지는 꼭 봅니다. 자, 그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유증이에요. 수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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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은 일단 첫 번째 미등기를 수용할 때는 보존등기 한다. 아까 그랬죠? 미등기 수용은 뭐라고? 보존등기 합니다. 미등기 수용은 뭐 한다고? 보존등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예요?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한다. 아니게요. 등기된 부동산을.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수용이라고 하는 민법상 성질이 원시취득이라고 해서 종전등기를 말세해버리고 뭐하게 되면 자, 종전거리를 말소하게 되면 나도 이 땅에 권리가 있다고 벌떼처럼 누워요. 물러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라. 이 등기 기등기일 때는 이 사람한테 뭐예요? 보상금을 주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질이 비록 원시취득이지만 종전거리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는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겠다. 여기서 수용은 자 무슨 등기 형식으로 하겠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하겠다. 아니게. 자, 유전등기 형식으로 가는데 당연히 뭐예요? 기업자가 뭐예요? 기업자가 국가기관이 아니면 단독인청이고 만약에 기업자가 관공서라면 뭐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촉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촉탁으로. 촉탁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행의 성질상 당연히 뭐라고? 미군 부대를 만들려고
이 평택 땅을 뭐예요? 대출이 땅을 수용을 하죠. 그래서 자, 이 미군 부대가 이제 뭐예요? 하천가에 있는데, 자, 대출 땅을 수용했다는 점. 그렇게 되면 일단 자, 이렇게 이 어디 평택촌이라는 이 하천가에 있는 이 미군 부대 있죠? 이 땅. 이 땅. 하여튼 여의도에 한 5배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 미군대 땅을 이제 미군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뭐예요? 이 땅에 여러 가지 토지에 있던 이땅 등에 있던 뭐예요? 각종 권리들이 있죠? 이 사람들 보상금 다 주고 못 빼놓고 지역권하고 자 뭐하고 예, 지역권과 자 무슨 등기 빼놓고 상속등기 제외한 상속등기를 뭐하고 제외한 각종 권리 있죠? 각종 권리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각종 권리. 직권말소합니다. 뭐라고?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말소.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렇게 토지를 뭐 하는데 이게 수용하잖아요. 수용하죠? 근데 여기 이 땅에 여기 이시 땅이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땅 있죠? 이 땅에 자 뭐예요? 예컨대 도로를 자 뭐 하기 위해서 이 하천가에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 뭐예요? 인수지역권 있죠? 지역권이 있어요. 그럼 이 지역권은 이 요역지 지역권 있죠? 이 지역권은 이런 권리죠? 이건 뭐 하지 말라는 게 말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상속등기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상속등기. 자, 상속등기고. 예컨대. 만약에 토지를 수용하는데, 갑이라는 분이 뭐 했어요? 이분이 뭐예요? 이분이 보상금을 받기 전에, 예? 받기 전에 뭐예요?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보상금을 좀 받았으면 뭐예요? 받았으면 저 등기에 오면 되는데. 사망하셨죠? 이 병이라는 상속인이 있죠? 얘한테 보상금 줘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자, 이분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아까 그랬죠? 공동만 들어온다. 포괄징계라든지 있죠. 그죠? 유중 이렇게 공동만 들어와요. 단독이나 촉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번 무슨 등기를? 이전 등기를. 자, 뭐예요? 원인을 뭐로 해서? 상속을 해서. 누구? 예, 병 있죠? 상속등기 해줘. 그래야지만이 뭐할수 있어요? 3번 이전 등기 해볼 수 있어요. 원인을 뭐 해서? 수용을 해서. 자, 등기해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수용해야 되는 등기만 이 등기 말소하면 안 되지. 상속등기. 왜? 이 등기 말소하면 등기를 못 해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상속 등기는 잘뭐 하지 말라고 말소하지 말라 이게요. 말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 시험 문제 등기하는 게두 가지니까 지역권하고 상속 등기 빼놓고 다 짓고 말소한댔죠. 근데 하나 더 불상은 뭐예요? 만약에 실효가 됐어요. 뭐가 실효됐다고? 자, 공사가 수용하는 뭐예요? 수용해야 되는 그 사업 시 수용에 대한 사업이 실효가 됐다. 한마디로 뭐 실효가 됐다는 건 수용하는 게 뭐예요? 깨졌다는 게.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왜? 수용한다고 뭐예요? 보상금도 제대로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공시가대로 받았고 너무 억울하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러면 수용에 대한 이전 이 말소등기는 실효에 대한 말소등기는 공동인정이에요. 공동이다. 이게 공동이다. 그래서 절대 이 수용은 단독으로 말소하는 건 없어요.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얘기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얘기. 단독으로 권리를 말소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직권 말소 아니면 뭐예요? 실효가 되면 공동 말소. 직권 말소 아니면 실효 공동 말소. 직권 말소는 뭐라고? 실효 공동 말소다. 수용에 대한 이전등기 마치면 자 직권 말소고 실효가 되면 뭐라고? 그건 뭐예요? 공동 말소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366쪽에 자 수용에 대한 이전등기 그래서 권리자가 단독을 하는데 관공서가 기업자라면 촉탁이고. 원인은 뭐예요? 토용 수기, 자, 토지 수용이고. 원인 날짜가 뭐예요? 수용 개시일이에요. 원인 날짜가 뭐라고? 수용 개시일이다. 원인 날짜가 수용 개시일이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 개시일. 그래서 수용 재개일이 아니라 개시일입니다. 그거 줄 치세요. 수용 개시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등기관이 직권, 그래서 토지 수용에 대한 이전등기 한 후에 수용식 이후 얘기죠? 수용식 이후에는 거기에 소유권하고 각종 권리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과 뭘, 상속등기. 물론, 재결로 존속 인정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재결이라고 하는 건 수용할 때 강제성이 뜬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거기 인정된 권리. 예,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 토지에, 여기, 예, 그, 자, 누가 도시가스공사가 무슨 있다는 얘기예요? 공공공유로 해서. 그러면 재결 수용위원회에서 이거 말소하지 말자, 그러면. 말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답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거 고민할 거 없어요. 예, 말소 대상이 아닌 것은 답으로 나오는 건딱두 가지. 뭐하고 예, 지역권하고 뭐예요? 상속등기. 예, 두 가지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자, 쌍가 6번 진정명의 회복 얘기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컨대 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건데 무슨 얘기냐면, 원래 소유권자가 갑이죠? 갑이에요. 갑이다. 자, 2번 뭐예요? 김사기가, 갑 몰래, 공문서 위조했어요. 그러니까 위조가 됐던 무효가 아니라, 사기하고 갑하고 실체관계가 없었다는 게. 그럼 얘 믿고, 무효, 절대 무효인 이 등기 믿고 뭐예요?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얘도 무효예요. 왜?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럼 갑이라는 왜 진정한 소유권, 원 소유권자가 자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거부터 말소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소하고. 그죠? 다시 찾든가. 아니면 얘를 상대로 해서, 진정명 해보. 이렇게. 자, 몇 번? 4번. 이전 등기. 원인을 모래해서 진정명 회복해서 등기해오든가. 이 방법이 이게 진정명 회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자 판례가 났던 게 민법 시험에도 나오겠지만 일단 가장매매 예컨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자이 등기부상에 갑이란 사람이 어떤 A란 사람의 제3자의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갑이란 사람이 친척하고 짜고 통정회사로 등기를 했죠. 이 가장매매를 했어요. 가장 근데 을이 배신 때려갖고 어디에? 을구에 손이 뭐라고? 예, 저당권자가 있다. 그죠? 그럼, 갑이 통정에서 매매를 이룬, 자, 매매를 이렇게 해놨는데, 얘가 돈 빌려놨죠? 열받죠? 그럼 갑이 열받아갖고 이등기 말소 신청하잖아요? 이해관계 승낙 안 해줘요. 말소가 안 돼. 승낙이 없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할수 없이 판례가.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뭐 해오라는 게? 3번, 이전 등기 형식으로 해오라는 게. 뭐라고? 진정명의 형식으로. 예, 갑하고. 다만, 자, 얘는 뭐예요? 손위삼자죠? 왜? 민법 108조. 자, 통정에서 표시는 단, 손위삼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시험 볼 때, 이 판례가 났을 때 뭐가 나오면, 자, 첫 번째 줄에 뭐예요? 첫 번째 줄에 뭐가 나오고, 자, 이렇게 가장매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통정에서 가장매매 등장하죠? 네, 두 번째 줄에 손위 뭐라고? 손위 제3자, 존위제3자 저당권 나오고,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면,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전 등기 나오죠? 있다. 이렇게 외웁니다. 응? 이렇게 외우자니까. 한, 자, 세 줄짜리로 판례가 나오면, 첫 번째 줄이 뭐가 나오고, 가장매매 나오고, 에, 두 번째 줄이 뭐가 나오면, 손위 제3자 저당권 나오고, 맨 끝에 뭐가 나오면, 진정명의 회복 나오면 이전 등기 있다. 응? 이렇게 외웁니다. 나 이것도 싫다. 그러면 그냥, 맨 끝에 뭐가 나오면, 진정, 그냥 한두 줄, 세 줄이 나오는데, 맨 끝에 뭐가 나오면, 진정명의 회복에 한 이전 등기 나오면 맨 항상 있다야. 그 괜히 읽어보고 틀리지 말고 그냥 뭐예요. 자, 진정명의 회복에 한 이전 등기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라고 끝내야 된다. 그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게 글자 보고 찍어야 돼. 글자 보고 찍어야지. 읽다 보면 순간적으로 뭐예요. 거기 빠져들어가. 글자 틀려. 어? 꼭뭘 보고 찍으라고 글자 보고 꼭 찍습니다. 그러면. 이 진정명의 회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는 존재하고 있는데, 등기 원인은 존재해요. 뭐는 존재한다고? 등기 원인은 있다.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으로 있다. 아니게요. 뭐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등기 뭐라고? 원인, 등기 원인 뭐예요? 날짜 있죠? 날짜가 없다는 게 등기 원인 날짜가 없다.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 날짜가 없다. 등기 원인 날짜가 없다. 이렇게 보지 않게. 뭐는 있는데, 등기, 원인은 존재하는데, 뭐가 없다고? 등기 원인 날짜는 없다. 그렇게 보자. 그입니다. 원인 날짜는 없다. 왜? 자, 이렇게 뭐예요? 매매는 매매 계약 날짜. 돌아가신 날짜 있죠? 수용은 뭐예요? 보상금을 다 주는 수용 시기 있죠? 수용 시기 날짜. 근데 이거는 뭐예요? 판례가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계약도 아니고. 자, 어떤 사실행위.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임종을 지켜봤다. 돌아가신 날짜. 그런 게 없다. 사실행위가 없다. 날짜 있다 그러면 틀린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은 공동의원칙이라 했죠? 공동의원칙이고 예외가 뭐라고? 예외가 단독이다. 아니게요. 예외가 뭐라고? 단독이다. 단독이다. 자, 그렇게 보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거기 366쪽에, 쌍가루 6번 진정명의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 날짜를 뭐 하지 않는다고? 기록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해요. 뭘 기록하지 않는다고? 등기 원인 날짜를 뭐 하지 않는다고? 기록하지 않는다. 자, 물론 신청인 공동 신청인 경우에는 원인 정보가 없어요. 왜? 계약도 아니고 사실행위도 아니니까.
단독일 때는 판결일 때는 원인서가 판결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공동인체인 경우 등기필 정보, 인감인용 대장 등본을 제공하지만, 뭐예요? 이건 계약이 아니, 토지 거래하는 게 아니죠. 토지 거래 허가서라든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같은 걸 뭐예요? 자,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죠? 하여튼 그래서, 일단, 꼭 기억할 사항은 뭘안 쓴다고? 등기 원인 일자가 없다. 일자 없다는 거. 그거 보자. 그 내용을 꼭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65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환매 있죠? 뭐 환매는 거의 뭐예요? 거의 우리 시험 문제 지금까지 이제 두 차례 나왔는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작년에 나왔던 건자 환매 등기할 때 필요액 계산이 뭐냐?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종전에 전에 나왔던 문제가 그 환매 등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로 나왔던 건 뭐예요? 딱 6회차예요. 저 옛날에 나왔으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나왔는데 이거는 뭐예요? 전체적인 문제는 아는 게 아니라 일단 환매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환매 등기는 환매권의 실행으로 등기만 치면 직권만 산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환매는 언제나 부기등기 한다는 거 있죠? 아, 자, 그런 게 각계적으로 나오는 거지. 어디 끼어들어서 이제 각계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거지. 한 문제짜리로 나오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만 이해해 주시고, 환매는 왜 하는 거예요? 환매는 대항하려고 합니다. 왜 한다고? 아, 채권이니까 임차권처럼 환매는 계약만 맺으면 환매권을 취득하는데 등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하려고? 대항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등기부 상해. 이런 식으로. 1번 뭐라고? 소유권 보존. 갑. 2번 유전등기 하죠? 원인을 뭐, 원인을 매매를 해서 등기한다는 얘기. 누가 푸는 게 갑이 을한테. 자, 내 아들 내미가 속속해서 미국 데리고 가야 되겠다. 돈이 필요하니까 부동산을 네가 5억에 샀다가 나한테 다시 팔아달라고 이제 갑갈이 뭐 했다는 얘기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팔아달라고 환매 뭐예요? 환매 특약을 했다는 얘기, 특약. 그러면 채권이니까 그냥 계약서 갖고 있다가 얘한테 5년 이내에 와서 얘한테 팔아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얘가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 뭐예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여기 2-1번 뭐라고? 환매 무슨 등기를? 환매 특약 등기를 한다. 이게 특약 등기를.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죠? 그러면 환매 등기가 돼 있다 해서 환매는 대항력 때문에 하는 거지. 현재 소유권자가 환매 기간 동안에 팔지 못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남한테 뭐예요? 팔수 있어요,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누가, 갑이 5년 이내에 돌아와서, 돌아오죠? 돌아와서 뭐예요? 돌아한테, 돌아와서. 자, 환매권을 실행합니다. 자,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은 경매를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그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건 자기 앞으로 뭐 해오는 거 지금? 이전등기 해오는 거예요. 4번 뭐라고? 이전등기 해오는 것이다. 이런,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전등기 해오죠,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원인이 환매예요. 이전등기 해왔죠? 그러니까 원인이 환매면 단독 신청 같아요? 공동 같아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시행이죠? 뭐가 아니에요? 예, 글자가 두 글자인데 시읒이 아니죠? 그렇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시읒, 신탁, 상속, 수용, 신상속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공동이에요. 그럼 당연히 갑이 등기 권리자예요. 의무자가 누구냐니, 의무자가. 의무자가 누구냐니. 의무자는 환매 등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아, 계약 맺은 사람은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계약서 있죠. 환매 계약서. 계약서 보여주면 돼요. 제3자한테는 뭐. 물권자잖아. 소유권자잖아. 얘한테 대항하려고. 의무자가 얘예요. 자, 그래서 환매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계약 맺은 사람이 아닌, 계약 맺은 을이 아닌 뭐예요? 제3자 물권자한테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뭐 하려고? 주장하려고. 그게 대항력이에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맺은 사람한테는 계약서만 있으면 되고,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내가 갖고 있는 그 채권의 권리 있죠? 예, 권리를 주장하려고 대항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의무자가 얘가 권리자, 공동인청이다. 자, 그러면 일단 기억하는 거, 아, 환매 등기는 대항력 때문에 하는데 환매 등기는 팔았던 금액에 사이사야 되니까 항상 뭐라고? 매매 비용, 매매 대금 있죠?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5억에 팔았으면 5억 꼭 써야 돼요. 비용이라는 게 뭐, 예컨대 뭐, 계약을 하면서 이전 등기 할때 계약에서 들어간 비용도 있죠? 뭐,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 있죠? 그게 필요액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참고로 봅니다. 이건 367쪽에 의 매매 자뭐 하려고 대항하기 위해서 어? 자 그다음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는 곳인데 신청 특집 자 거기 신청 특집 자 동시 신청이죠? 뭐하고 동시 신청해요? 이전 등기와 이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를 동시에요. 다만 동시에 했는데 신청서가 별도예요. 이 이전 등기 신청서를 받아갖고 여기 등기하고. 환매 등기 신청서 받아왔고 이렇게 등기하는 거죠. 환매 등기 신청서, 환매 특약, 부기 등기.
자, 그다음에 자, 거기 공동이청이고 그 신청 절차 그래서 필요협상 있죠?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뭐 매매된 건 매매비용이 이게 필요협상이에요. 항상 기간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그건 임의적이에요. 기간, 환매 기간, 존속 기간, 기간 임의적이고. 자, 그다음에 거기 등기 실행은 항상 뭐라고? 환매 특약금 매년 이전 등기 아래 언제나 부기 등기 뭐라고?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 부기 등기 한다. 네, 부기 언제나 부기 등기다. 이 환매 등기를 이전할 수 있죠? 부기 부기예요. 언제나 부기 등기다. 그다음에 환매권의 말소 등기는 뭐예요? 말소 등기는 기간이 지나가죠? 예, 기간이 지나가는 5년 기간이 지났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가죠? 그럼 얘가 얘한테 뭐라고? 자, 뭐할수 있어요? 더 기간이 지나면 공동 말소인데 중요한 게 자, 단독 말소라 그랬죠, 거기. 환매권의 행사로 등기할 때는 직권 말소하고, 이거, 직권 말소. 이거. 환매권의 행사로 해서 등기해보죠. 이게 필요 없을 때는 도로 사왔으니까. 그때는 직권 말소하고. 기간이 지나면 뭐라고? 자, 그건, 자, 공동으로 신청해서 말소합니다. 자,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자, 신탁 등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